활성산소란 사람이 호흡하고 음식물을 소화하며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전자를 잃어버려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잃어버린 전자를 찾기 위해 정상세포와 DNA를 공격하기 때문에 급격한 노화는 물론 산화작용을 일으켜 우리 몸을 녹슬게 하죠. 활성산소에 노출된 시간에 따라 더욱 심하게 손상된 적혈구를 보면 그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배기가스와 같이 독성이 있는 대사부산물이 활성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피부를 공격하면 피부에 노화가 진행될 수 있고 혈관 손상을 주게 되면 동맥경화증, 협심증, 뇌졸중 같은 혈관 병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세포를 공격하면 알츠하이머 병이나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체내 활성산소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데 4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주범으로 지목되는 자외선 또한 활성산소를 유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피부가 자외선에 과다 노출되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진피층의 멜라닌 색소를 자극하고 콜라겐 합성을 방해해 기미와 색소, 주름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다행이게도 우리 몸에서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항산화 효소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항산화 효소의 기능을 많이 키워주시면 돼요. 잘 알려진 물질들이 저희가 비타민C, 비타민E,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들이 있어요. 저희 현대인분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챙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럴 때는 저희가 영양제나 어떤 보조식품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